자, 성적 한번 질러보죠. 투구부터. 투구가 그나마 재련으로 금방 뜨니까 재련을 한 25번 할 수 있겠네. 첫 번째, 두 번째, 역시 쉽게 안 뜨죠. 세 번째, 역시나 네 번째, 다섯 번째, 안 뜨네. 여섯 번째, 안 뜨네. 일곱 번째, 안 뜨네. 여덟 번째, 어? 아홉 번째. 아, 이런 게 고대 떴어야 하는데. 극학 6에 충망 스케치템. 좋은데. 열 번째. 씨, 겁나 안 뜨네. 열한 번째. 아, 이것도 고대 뜨면 좋은데. 아, 아깝네. 뭐야, 고대 왜 안 떠? 열두 번째. 13번째, 14번째. 이상하네. 15번째. 이거라도 또 쓰자. 근데 투구에 스킬 추념이 없으면 조금 그렇지 않나? 한 번에 떴네. 극하고 고맙게. 이제 무기, 그 다음에 뭐 돌릴 거. 방패가 근데, 이거 방패 근데 고대 이거 띄울 수 있으려나? 방패 고대 띄우기 힘들 건데. 무기 한번 해보자. 아, 일단 무기보단 방패를 좀 만들어가지고, 방패를 재련 한번 해보는 게. 그 성전사는 방패가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, 방패가 이제 그 코어급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재전할 때 무기는 그나마 좀 자주 뜨는 편이라가지고 할만한데. 이거 뭐야, 왜 이것만 들고 왔대? 하도 재료를 안 써가지고 재료 막 차고 넘친다. 씨, 이거 성전사 전용 방패 맞지? 맞네. 죽수는 한 7,000개 있네. 일단 덮고 이 방패를 가지고 재료를 해보죠. 고대 아니라도 옵션 뭐지? 풀 옵션, 쿼드 옵션 뜨면 그냥 그대로 쓰려고. 고대 아니라도.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왜 안 들어가? 여섯 번째, 충망. 일곱 번째. 아, 이씨, 아깝다. 화분이네. 장막이 좀 낮은데? 쓰는 것보단 좀 좋긴 한데. 쓰는 것보다 좋으니까 바꿔야지. 천발 예방 필요 없네. 두 번 돌릴 수 있는데. 극화. 야, 방패도 근데 겁나게 안 뜨네. 마지막 끝. 잠깐, 제작 했는 거는 다 써보자. 성전 방패가 나올 확률이, 그러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띄우기 힘들어.
난 무기가 이제 종류가 좀 더 적은 편이라 가지고. 그나마 할 만할까? 받은 건지. 야, 또 요한나랑 거의 비슷하겠는데? 요한나 방패나? 깔끔하게 새 걸로. 뭐가 하나 없는 것 같다. 아니네. 무기 다시 제작해 볼게요. 역시 일단 무기가 좋은 게 떠야 하니까. 일단 20개씩. 죽순 7,000개. 요한나 안 뜨네. 또 요한나. 첫 번째 요한나. 역시 노부대. 20개 중에 요한나가 한 두 개만 뜨면 괜찮은 것 같아. 두 개도 안 뜨더라고. 족토마는, 아, 족토마 맞나? 어, 족토마는 뭐 이런 말이 또? 정말 겁나게 많이 뜨네. 족토마가 나올 확률이 높은가 보네. 20개 중에 지금 한 30%의 지분은 족토마가 나오고 있네. 근데 실제 그 게임 해보면 드랍으로, 족토마는 드랍으로 정말 안 나오는데 제작으로는 겁나게 잘 나오네. 족토마가. 야, 씨, 요한나는 하나도 안 나온다. 요한나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. 빨리 또 족토마 나오네. 20개 중에 족토마가 5개.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네, 홍도화가님 오셨어요. 위에 또 차가 지나가고. 마이크로 아마 차 지나가는 소리 아마 심하게 들다나?
분량이 좁은 목표도 작고 비판하지는 말겠다. 개망인데? 조토마만 드는데? 옛날에 요자도 안 나오는데? 요한나 요자도 안 나오는데? 요한나를 뜨기를 바라면서 지르고 있지만 적자가 들어가는 무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. 저 토마 어 요한나다 아니라 연나 지금 무기 100개째인가 지금? 100개째인데 연나 딱 2개 나오네? 아 80개째인가 그럴까요? 오! 요! 한! 나! 와, 뭐 자감이야. 에이씨, 부야 이거 진짜. 어, 또 연나다. 에이씨, 혹시 고대가 아니고. 어, 또 고한, 어, 뭐야, 또 연나요? 어, 쭈? 어우씨, 고대 아니. 이제 당분간 요한나 안 뜨겠네. 저렇게 한 번에 많이 뜨면 당분간 요한나 안 돼. 디아가 이제 그 확률형이긴 하지만 게임이 이제 그 확률에 맞게끔 이제 수렴하도록 그 보정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한 번에 많이 뜨면 당분간 안 뜬다고 보면 돼. 눈 아니네 뜨네? 아씨 오고대. 축하해요. 83등? 83등 캐리 어떤 걸로? 노리즌? 'Cause of If I play another game, lower stream, lower viewer, so I always choose Diablo 3 to streaming. Sad. Simple answer. Simply. 도량이 좁으니 목표도 작고. 오, 요한나. 아니, 씨, 뭐야, 이거? 근데... 고대 한번 떴었지. 어. 요한나 몇 개차? 갑자기 요한나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어요. 아, 황야는 힘들어. 오씨, 뭐야, 요한나 갑자기 포텐 터지는데? 이때 빨리빨리 제격해. 죽수는 3800개 남았고, 이제 반 썼네. 고대는 하나, 그 확률상으로 보면 고대는 한 번 더 뜨겠네. 반 써가지고 고대 하나 띄었으니까. 근데 내가 재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잘 나는 모르겠네. 오 제발 이거 고대다 느낌 온다. 황야에만 83단이 힘들어. 이런씨. 어? 야 요한나 왜 이리 잘 떠? 아 공속 달렸는데 아깝다.
창고가 털털 텅텅 비기 시작했다. 오, 요한나 느낌 좋은데? 이건 아니네? 응, 아니야. 응. 어? 또 요한나? 응, 아니야. 어? 또 요한나? 응, 아니야. 어? 또 요한나? 응, 아니야. 고대 겁나 안 뜨네. 어? 또 요한나? 응, 아니야. 응, 아니야. 오, 요한나? 아, 아니야. 어, 요한나 잘 뜨는데 고대가 안 뜨네. 야, 이번에 그 20개 중에 요한나 네 번 떴나? 그럼 이제 2800개. 난 그냥 공속만 붙어 있으면 돼, 사실. 딴 거 바르지도 않고. 공속 7. 6이면 뭐. 6이면 아마 요술이 쌓여나? 아마 그럴 거야. 아니 근데 이때까지 근데 요한나 중에 고대가 한 번밖에 안 떴나? 겁나 안 뜨네. 고대 진짜 안 뜬다. 요한나. 이제 고대 하나 뜨겠지? 이네? 이상하네. 이상한데? 느낌이 싸한데? 지금 20개 중에 고대 한 번도, 아니, 한 15개 정도 중에 고대 한 번도 안 떴지 싶은데? 지금 바닥에 보여지? 보이시는 그 깔린 것 중에 고대가 하나 있나? 한 번 나왔었지 아마. 죽숨 2100개밖에 안 남았고 7000개 정도, 8000개 정도로 시작했나 죽숨? 8000개 가깝게 뭐였지? 죽숨 시작했는데 5000개 썼는데. 아, 그 재료 다 썼어요. 예. 재련하는 재료는 투구 고대 띄운다고
재료는 탈탈 털렸네 그냥. 기다려야 돼. 근데 큰일 났다. 성장을 거의 안 해봐가지고 시즌 초반 때 하고 안 해봐가지고 운영법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대균 돌면서 그냥 지금 익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. 적토마가 진짜 제일 나와. 제일 많이 나와 보면. 그 다음에 요거 카사르 용고. 나 적토마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. 인간적으로. 아, 뭐 공속 뭐야? 아, 내 대가리 아파 죽겠네. 그냥 무기나 짧게 하겠다. 방패 만들 거 고민했는데. 사실 방패는 이제 고대 옵션 뜨기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대 두.. 아 방금 두 번째에요. 방패는 그냥 그대로 쓰고 공속.. 요한나 공속이.. 공속이 달려있으면 편해. 공속 구간이 요한나 무기에 공속 7이 달려있으면 장비사.. 뭐지? 공속 아무것도 안 달아도 13공속 사람들이 많이 쓰는 13공속으로 바로 돌입할 수 있고 무기공속 6이면은 장비 요술이를 쓰면은 공속이 13구간? 무기공속 5면은 공속을 한 부위 챙겨줘야 할 거야 아마 내 생각에. 대신 공속 한 부위를 챙기고 요술이를 안 써도 되는? 사실 5는 뭐 있으나 마나 존재? 아니다 있으나 만화한 존재는 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용병이 확실히 요술이보다는 기사단을 쓰는 게 생존력은 더 좋기 때문에. 아, 소문색이네. 요한나가 보자. 그래도 공속 알지? 뒤늦게 뭐지 고대 세 번 떴네. 공속 오면 어떻게 돼야지? 이제 공속 오면 있으나 마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아무리 봐도. 보자 공속. 성전사 클릭이 안 돼 이것이. 열성을 사용 시 7% 공속템. 무게 공속이 없으면 장비에서 7% 그다음 요술이를 써야지 13프레임. 잘 보이실라나? 아 이거 너무 키웠나? 무기가 공속 7이면 장비에서 공속 하나도 뽑을 필요 없어. 그러면
장비에서 공속 빼는 대신 이제 뭐 다른 걸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딜이니까. 무게에서 공속의 5에서 6임. 아, 공속 5,6이구나. 사실 근데 공속 7 돌이깨하고 12% 공속템은 이건 솔직히 힘들어. 이거는 12%이면 잃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힘들고, 솔직히 요까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13이 제일 적당한데, 공속 5에서 6 돌이깨는 요술이를 세지만 13이네. 어, 그럼 뭐 딱히 상관없네. 공속 7 돌이깨는 신속 율법 전복자 열성. 우리가 지치하는 동안에 어둠은 가져갑니다. 율법 전복자? 그냥 이거 써도 되겠네. 무기 이거 쓰면 안 돼. 이속 낮춰버리기 때문에. 우레를 쓰면 안 되고, 이속 너무 낮아지니까. 근데 마땅히 쓸 게 없네, 요술이. 이건, 요한의 정수. 근데 갑자기 요한의 정수 좀 써주는 게 낫더라고. 요한의 정수도 이속 감소 때문에 좀 그런데. 원래 쉴 때는 시간 빨리 가는 거 맞아요. 요술이 죽지 않음. 요술이를 안 죽일 수가 없네. 공속 버프는 요술이가 살아있을 때만 아마 적용될 거야, 내 생각에. 요술이가 죽으면 공속 버프가 꺼질 거야, 아마 내 생각이 맞으면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힘들기 때문에 요술이를 그냥 죽지 않으면 세팅을 안 하면 눈동자 반지가 두 번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눈동자 반지를 밟을 수 있는데,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리스크가 크다. 추종자가 이제 그 죽지 않음을 장비를 안 끼면, 장비를 안 끼면 그만큼 이점이 있는 게, 요술이가 살았을 때 그 뭐 눈동자가 생기고 요술이가 죽자마자 눈동자가 또 한 번 더 생길 수 있어요. 두 군데에서 눈동자 반지 구역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, 공속 3%를 못 얻게 되는 그 공속 요술이 버프의 공속 3%를 못 얻게 되는 게 그게 조금 더 단점이기 때문에 요술이가
일단 무기 공속 7이 달리면 그 요술이 대신에 그 성전 그 기사단을 써가지고 생존력이 조금 미묘하게 좀 올라간다? 확실히 성전사 몸이 좀 많이 아픈 편이니까. 근데 무기 공속 7을 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기 달린 공속이 맞춰가지고 유동적으로 용병을 바꾸시면 돼요. 공속 5에서 6이면 이제 그 요술이는 필수로 써주는 게 좋고, 장비에서 공속 한 부위 더 뽑는 것보다는 요술이 공속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맞추는 게 좀 더 이득이니까. 시즌 두 달밖에 안 했죠 아마? 두 달밖에 안 했는데 뭔가 뭐지? 그 이유가 있어요. 2.5 패치가 되기 때문에. 근데 아니다. 근데 뭐 뒤늦게 해도 되는데 왜 이리 일찍 끝내는지 나도 좀. 아씨, 근데 골드 진짜 많이 먹네 이거. 2000씩 들어가네. 17일 시즌 종료 17일 3월 17일 이제 한 11일 남았죠? 야, 죽스만 안 쓰길 잘했다 씨. 겁나 안 되네. 다른 것도 하고 와서 안 되겠다. 미안해요. 에이, 아직 감기가 덜 나가지고. 무기에 근데 사람들 뭐지? 적성을 다나? 재감을 가는구나. 이 사람은 얼어붙은 공포? 신속한 강화 강철 천사의 날개? 오로지 딜이네. 이건 석수 맵만 노리겠다는 빌드네. 스킬이 너무 다양하니까 나도 모르겠다. 얼어붙은 공포, 이거는 망치군의 바지를 더 발동시키기 위해서 얼어붙은 공포를 쓰는 거고. 근데 원소는 무조건 써줘야 하기 때문에 원소는 갑자기 써주는 게 좋아. 이런 몸이 좀 많이 아픈데, 엄청 아픈데. 강철 피부, 신속 공철. 악사가 이제 그 보수잡이 용도로 예,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긴 있어요. 충분히. 신속한 강화에 정하라. 강철 피부. 과연 신속한 강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난. 개인적으로. 확실히 용기율법에 얼어붙은 공포를 쓰면 망치군의 바지를 발동시키기가 너무 편하긴 해.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몸이 좀 많이 아파져가지고 패시브는 둔기 전문가 써야 하나? 안 쓰네. 아, 둔기가 아니고 신성한 대의를 써야지. 아 맞다 맞다, 착각했다. 신성한 대의를 무조건 써야 해. 이게 그 뭐지? 이거 둔기 전문가보다 딜이 더 올라가요.
아니다, 나는 중기전보다 더 딜을 올라가야겠다. 충만 스킬 추댐이 거의 없네. 붙은 데가 없네. 하나밖에 없네. 죽순 200개 남았는데 옵션 뜰라나? 충망도 겁나게 안 붙는다, 씨. 한 14% 붙으면 그냥 떼쳐야지. 충망, 충망. 안 붙네. 오, 15. 오예. 뜻하지 않게, 15. 무기는 아까 재감도 하는 게 좋겠다. 야, 이거 또 몸빵이 되나, 이거? 뭐, 지금 마블은 다 된 것 같다. 델트도 아마 최대 진노가 붙나? 그러면 최대 진노로 가는 게 좋은데. 몸이 좀 많이 아픈가 보네. 나도 다이아로 가야겠다. 아 맞다, 그 뭐지? 아 그때 했을 때도 좀 많이 아팠다. 감 생각해보니까. 다음 시즌이 근데 어떤 투검이 보수잡이 용도로 드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. 예, 대충 저는 직접 해볼 건 아니고 악사를 잘 안 하니까 보기만 봤었는데 딜이 있다. 그 외부에 방송하는 거 봤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. 여러 가지 뭐지 버프하고 이런 거 생각해봐도 파티원들 버프. 오, 딱 몇 개야 이거? 이게 8개네. 8, 3, 24, 25. 25개. 25개 중에 고대가 3번 떴지? 25개가 26개다. 내가 참고로 한 개 옮겼거든. 26개. 26개 중에 고대는 하나. 고대 3개. 3개 떴었고, 26개 중에. 확률로 치면 괜찮네. 고대가 뜰 확률이 10%거든요. 고대가 뜰 확률이 10%인데, 확률로 치면 26개 중에 3개 떴으면 이제 10% 확률 이상이란 뜻이니까. 정말 안 떠가지고 짜증났었는데 뭐 확률로 들어맞게 된다니까. 이런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확률이 있잖아요. 그 보정이 있어요. 보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적힌 그 자기들이 그 공개 있는 확률이 안 떨어지면 약간 보정을 더 넣어가지고 그 확률이 수렴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. 왜냐면 확률이란 거는 말 그대로 뭐 안 뜨면 안 뜨는 사람은 뭐 죽어라고 안 뜨니까. 확률이란 거는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충 그 공개된 확률로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장비 던진 거 없지? 에 아래 목걸이 그 어제 부두 거 들고 와야 하는데 부두 참 시즌 말기에 그 방송 말고 방송할 때 말고 개인적으로 그 아는 분들하고 그 저단 뭐 90단 정도 돌고 있었는데 그걸로 장비 다 맞췄거든. 장비 다 맞추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. 내 대회 이제 딜러로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. 장갑도 그대로 뽑았고 좋은 걸로. 야, 이 정도 엄청 좋은 거거든 장갑.
투구도 이제 스킬 달린 것도 뽑았고 신나가지고 이제 그 전설 칼대산 발랐는데 바르고 나니까 어차피 부담 못 가더라고. 어이가 없더라고. 여기 이제 목걸이 이었어요. 바르고 나니까 이제 뭐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 가는 거야. 괜히 발랐어. 씨. 아직이야. 여기도 또 새로 칼대산 발라요. 비통 치지만이면 버티는데 문제 없겠지? 죽숨 200개로 신성 피해 20이 뜰라나? 신성 16? 잘 안 뜰 것 같은데? 제 기술을 골라주셔야 해요. 신성피 한 19까지만 더 쓰자. 아이씨 일단 돈이 없네. 아이씨 마법 함부로 못하겠는데? 아 식구는 뛰어나는데 신성 돈 아직이 30만개 왜 투파지가 없지? 오 신상이다. 오예 20 루비 상구 27 응? 이건 뭐야? 이거 왜 찌꺼기? 아 맞다 있었구나. 가시는 안 쓸 것 같으니까 가시 보석을 쓰자. 아니다 가시 모든 거 하나 놔두자. 슈템 뭐 다 된 것 같아. 고고 갇힌 자 고통 보석 근데 보석이 너무 딱 낫다. 근데 신속 없으면 아 이거 아 신속 이런데 그거 없으면 될라나 답답해가지고 강철비부로 철갑피로 가. 왜냐면 내가 랩이 낮아가지고 저 단수에서 뭐지 아 몸이 안 될 건데. 그나마 나랑 랩이 비슷한 이 사람들 거 한번 봐야겠다. 뭐 나랑 같은 이제 그 뭐지?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건데 신속, 어룩통과 이 사람 적생으로 버텼고 신속, 추친속 아 이 같은 사람이네. 이 사람도 적생으로 버텼구나. 강철 피부를 안 쓰면 좀 힘든데. 안 되겠군. 진로가 모자라. 헬파 안 쓰면 사실 이거 플레이 되나? 진로가 부족해. 얼어붙어 공포 신속 철갑. 아
몸무리 하려고 하면 근데 아 철갑피부를 신속으로 쓰긴 써야 하는데 들른지 모르겠네. 아직이야. 아니 아니요 그 이 빌드도 그 뭐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철갑피부를 쓰기도 해요. 왜냐하면 신속되지 몹들 사이를 지나가거나 뭐 그런 식의 행동을 이제 그 이 뭐지 천벌의 검의 신속한 강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확실히 그 신속의 그 기동성은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속한 강화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할 수 있다지만 사실 좀 힘든 건 맞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확실히 기동성을 통해서 생존을 한다. 왜냐하면 그 몹들 한 가운데서 이제 충만을 돌려야지 딜이 잘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몹들한테 끼어가지고 오더가도 못하고 잃어버리면 뭐 아시다시피 오더가도 못하면 그냥 뭐 거의 재수 없으면 끔살이 나기 때문에 또 그 몹을 찾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동성도 거의 그 게이지 미는 거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이동 시간도 생각해야 해. 게이지 그 기갱할 때 이동이 그만큼 느려지면 몸머리도 조금 느려지고 이러면 그것도 다 딜이에요. 딜 하나의 딜 숨겨진 딜. 그 다음 몹 잡으러 가는 이동하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지면 그것도 하나의 딜이죠. 그래가지고 수치만 올라가는 거 다 수치 그러니까 데미지만 올라가는 게 딜이지는 않고 예, 이동하고 이런 부가적인 것도 숨겨진 딜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한의장은 낄 수가 없어요. 장비 뺄 수 그렇지 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원소를 빼하고 또 황동궁은 이제 그 결정적으로 급피가 와요. 급피를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딜러스가 좀 커요. 예. 만약에 그 급피를 황동궁에 급피를 붙일 수 있으면 뭐 왕실반지를 추출해가지고 원소 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도 안 되네. 원소의 딜은 못 따라가네. 48 정도만 떴으면 좋겠는데 안 뜨나? 안 뜰라나? 안 뜨는데? 아! 48 떴는데 에이런 씨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막 클릭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다행히 악세는 이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다. 아니었으면 돈 주시오. 지금 장난 아니겠네. 축사
무슨 다 썼다. 일단 스킬은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. 일단 뭐 해봐야 하니까. 부족한 점은 내가 뭐 하면서 뭐지? 아, 신속한 감 천발 이거? 이거를 이거랑 바꾸고. 진노가 더 필요해.